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바른 브러쉬 세척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브러쉬가 지저분하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데요. 클렌징 폼이나 샴푸, 비누 등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번엔 저희 클렌징 워터를 이용해 줄 거예요. 시작해볼까요? 물과 클렌징 워터를 1:1 비율로 섞어줍니다. 액체의 양은 모가 잠길 정도로만 준비해주면 되는데요. 구간 부분까지 다 잠기면 안쪽에 본드란 오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모 안쪽까지 클렌징 워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살살 흔들어줍니다. 브러쉬의 결이 상하지 않게 모의 방향대로 눌러줍니다. 더러워진 물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물을 준비해줄 거예요. 이번에는 물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아요.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클렌징해줍니다. 세척이 끝났어요. 완전 깨끗해졌죠? 이제 브러쉬들을 헹구러 갈 거예요.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구어줍니다. 물을 짜낼 때도 브러쉬 결이 상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이렇게 세척한 브러쉬는 절대 거꾸로 두면 안 돼요. 브러쉬의 모가 아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세워서 말릴 거예요. 이렇게 옷걸이에다 머리끈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달아주는데요. 덕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요새는 브러쉬를 말리는 건조대도 있더라고요. 방법은 많아요. 자, 이렇게 브러쉬 세척이 끝났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척해서 브러쉬를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. 그럼 안녕!